저도 그 프로를 보면서 울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없어서 울어요. 아버지가 저랑,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가 이런 게 아니에요. 마치 혜훈이 아버지 관계처럼 저랑 아버지는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중학교 때부터 떨어져 살았고요. 한 번도 원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 젊은 시절에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의 원망을 힘으로 살았어요. 그런 관계가 되고 싶어요. 그냥 딸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나 내가 얘에게 어떤 아버지이고 싶은 마음은 TV 예능을 통해서 풀고, 실제 현실 세계에서 딸에게는 그렇게 늘 윽박지르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남고 싶으세요? 내가 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지금. 내가 혜은이한테 따뜻한 말과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게 아니고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사실은 아버님의 마음은 무슨 마음인지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근데 가출이 좋은 방법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가출을 하게 되면 일단 안 보니까 잔소리가 없어지잖아요.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 안 할 거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잖아요. 근데 대신 아버지가 사라지는 거죠. 예. 혜은 양도 아버님 입장에서의 좀 화면을 좀 보셨잖아요.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처음부터 아빠가 윽박지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3년 동안 이런 이것보다 더 심했어요. 근데 너무 아빠가 좀 무섭고. 무서워. 네. 사실은 지금도 이 현장에서도 사실 두 분이 이렇게 시선을 서로 마주 보신다든가. 못 봤어요. 네.